영세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독보적인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하현상이 영스엔 웬일이야. 웬디의 영스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오늘은 9개월 만에 새 앨범 LG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영스에서 딱 그 한 2년 전쯤에 뵀었는데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금방 시간이 흘러서 그쵸? 또 이렇게 또 뵙게 됐네. 잘 지냈죠? 그렇죠. 네. 아,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네. 어, 그때보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 그래도 언변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네. 아니, 언변 말고. 아니 뭔가 네. 아니 6162님께서 네. 현상님 매번 영수 나올 때마다 낯가림 조금씩 극복하셨는데 오랜만에 와서 다시 리셋인가요? 괜찮아요? 라고. 아, 네,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아, 생각에는 시간 텀이 네. 있긴 했지만 네. 괜찮으시죠? 네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9182님께서는 요즘 현상님 노래 들으면서 제대로 가을 타는 중입니다. 혹시 오늘 라이브도 해주실 거면 미리 말해주세요. 저 감정 잡고 기다릴게요. 유유. 오늘 어. 기호관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현상 씨가 직접 읽어 주실 아, 수 있으실까요? 네. 이다은 님이 현상 잘생겼어요 하셨어요. 어, 네. 그다음 것도 혹시 허효서 님이 현상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너무 설레요 하셨는데. 어. 아유,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네. 또 좋은 문자들이 또 많이 네. 또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현상 씨가 영세에 찾아온 이유가 있죠. 9개월 만에 새 앨범 LG를 발매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곡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네.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6곡 들어 있는 EP고요. 네. 타이틀곡은 이번 트랙 향기고 네, 수록곡 5곡 들어있는 네, 그런 앨범입니다. 네. 아니 이번 앨범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전 앨범들과 좀 가장 큰 차이 하나만 꼽아보신다면? 제가 이런 말을 했군요. 다른 점을 하나 찾자면은 이번에는 좀 더 록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서정적인 아. 음악들로 채워진 앨범일 것 같아요. 네. 아, 또 좀 이따가 곡 얘기를 하겠지만 네. 너무 좋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과 또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을은 항상 짧고 네.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계절에 딱 맞는 앨범이지 않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썬0322님께서 앨범 아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데뷔 앨범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의도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네, 앨범 아트는 제 데뷔 앨범 그려준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이번에도 부탁을 해서 한 6년 만에 다시 같이 작업을 우와. 하게 됐고 그래서 약간 화풍이 비슷해서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친구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자 놀이를 하는 형상을 그려준 앨범 아트입니다.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은 향기입니다. 네.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인데요. 뭔가 약간의 록 사운드도 들어있지만 약간의 포크 록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통기타 소리가 많이 들어간 그런 록 앨범입니다. 네. 우리 7665님께서 이번에 곡 작업을 하면서 로맨스 영화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타이틀곡 향기에 영감을 준 영화는 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나 대사에서 영감을 얻으시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특정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런 로맨스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뭐 이터널 선샤인, 노트북 이런 약간 정석적인 맞아요. 그런 네, 네 그런 워낙 것들을 유명한 네, 네. 다시 보면서 쓴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타이틀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타이틀 처음에 딱 한 일주 정도가 나왔을 때 타이틀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작업을
또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워낙 작곡 작사를 다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다 네. 곡 작업이 곡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이 얼마큼 걸리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은 한 이번 앨범은 원래 이제 딱 그 마감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봄 여름에는 놀았죠. 아. 봄 여름에는 캐치볼에 빠져서 아. 캐치볼만 하다가 다 갔어요. 올해가 그래서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와, 이 곡들을 네, 쓴 앨범입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또 우리 대장님께서는 나만의 시인 하현상 이번 신곡 가사도 너무 좋다. 현상님이 쓰고도 감탄한 부분이 있을까요? 라이브로 한 소절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번 앨범에 저는 비행 가사를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네.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비행 그 마음에 들어 하는 가사 네.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어색하게도 날아는데 나나네 네가 어질러 놓은 게 정리가 되질 않는데 내 목요 네. 아, 이 비행 전곡 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비행 짧게 한 소절 라이브로 들어봤는데요. 이제 현상 씨의 신곡 향기 제대로 감상해 볼 시간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한 소절까지 다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현상 씨?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상 씨의 향기. 좀 익숙한가 봐. 네, 하현상 씨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노래 진짜 좋아요. 네, 아, 멜로디부터 목소리 톤. 그냥 하현상 씨는 목소리 톤이 너무너무 예쁘면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현상 씨 몸도 빠르네. 진짜 좋죠. 근데 이번 네. 앨범에서 뭔가 톤이 더 다르게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색깔이 더 보여진 것 같아요, 현상 씨. 네. 약간 또 성대도 같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약간 바뀌는 약간 게 아닌가. 약간 중후해지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이 향기 곡의 코러스 라인이 참 좋았고 네. 특히 2절부터 느낌이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 밴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네. 더 약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9047님께서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하현상님의 계절이 돌아왔다. 쓸쓸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노래들이. 네. 네. 우리 1537님께서 완디의 현상이가 맡은 향기에 어떤 냄새인지 알려주세요. 좋은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또 향수가 또 이번 앨범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또 향기예요. 너튜브처럼 이거 안 해도 다 이게 포커스가 되는데 에, 죄송합니다. 제가 향수를 좋아하는데 이 향수 이걸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 향할 모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우디한 향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머스크한 향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약간 프루티한 향도 살짝 있는 것 같으면서 죄송합니다. 짬뽕 같은 향이 아니 아니요. 근데 그만큼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현상 씨가 또 이 향수 제작에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뭐 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 골랐죠 향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바다 소금이라고 써져 있는 그 향을 골랐던 것 같아요. 전 그럼 다 틀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향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여러분 무슨 향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무슨 향인지? 안 나잖아요 지금. 네. 또 쿨냥이님께서 이번 향기 뮤직비디오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들으면서 춤추듯이 리듬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던 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연기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네. 전 예, 모든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또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뮤직비디오 감독 형이 이제 제가 또 친한 형님이에요. 데뷔 때부터 알던 인디 때부터 알던 형님인데 그래서 약간 뭐 춤을 춰달라 이렇게
네. 오더 네. 오더를 네. 주셨죠. 네. 그런데 음악은 없었고 네. 그냥 무반주로 이제 막춤을 좀 췄는데. 야, 무반주가 제일 네. 어려운데.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네. 야, 근데 무반주가 제일 어려운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아닙니다. 먹통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야, 그걸 또 소화해내셨네요, 현아씨께서. 네. 무반주. 네. 무반주 댄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쌀밤님께서 이번 엘레지가 조금씩 아껴드릴 수 있는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전 닳도록 듣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현상님은 좋아하는 걸 아껴보고 아껴 듣는 편인가요? 전 완전 반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조금씩 오래 들을 수 있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거 잘 못해요. 좋으면은 계속 듣고 계속 그쵸. 그러다 이제 무한번. 질리면 한 번 또 안 듣고 그쵸. 그러다가 듣고 이러는데 네. 그냥 이제 좀 이번 앨범이 좀 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꺼내 들을 것 같아요. 계속 계절이 됐을 때 생각이 네. 나서. 꺼내 듣고 아, 또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때 아, 또 꺼내 듣고 약간 향 저는 향기를 개인적으로 향기를 살 향수를 살 때 그 추억이 떠오를 때도 향기를 향수를 살 때가 있거든요. 네, 무슨... 근데 이 음악도 약간 현상 씨 이번 앨범이 약간 그런 추억을 떠올릴 때도 꺼내 들을 수 네. 있는 그런 노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990님 문자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학원 수업을 마친 중딩 아들과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요. 아들이 하현상님처럼 커트하고 싶다고 하는데 미용실 가서 뭐라 해야 하죠?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커트죠?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저는 가서 네. 제가 늘 이제 커트 해달라고 할 때 좀 삐죽삐죽 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아 삐죽삐죽 앞머리 삐죽삐죽? 예, 뒷머리는요? 그쵸. 뒷머리는 뭐 적당히 커트? 적당히 옆머리는요? 옆머리는 올려치지 말라고. 아 네, 삐죽삐죽을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삐죽삐죽 삐죽삐죽 네.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현상 씨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아, 그게...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가지고 가서 삼명씨도 보여주세요.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죠? 삼명씨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현상 씨? 이렇게 천천히 야, 네네 앞모습 제대로 보여주세요. 네, 앞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좋습니다. 삐죽삐죽 머리입니다. 네. 네, 들고 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면은 잘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캡처해 가세요. 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새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 형 시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강진영님 요즘 첫 번째 트랙 비행 들으면서 길거리에서 혼자 여주인공 된 것 마냥 벅차게 걷고 있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요. 2부 끝곡으로 이번 앨범의 수록곡 비행 들을 건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앨범의 1번 트랙이고요. 이렇게 뭔가 비행이라고 제목을 지은 게 뭔가 비행기 안에서 이제 화자의 입장으로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그런 기분 느낌 같은 거를 이제 가사로 쓴 내용이라 비행이라고 제목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저는 이게 그때로 네, 부른 네. 파트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기타 네. 솔로 네, 네, 파트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그게 2절 쪽에서는 합쳐서 또 그게 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네. 노래 듣는 동안 계속해서 현상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나오고 있죠. 하현상 씨의 비행 듣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다운 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Let's go to the young street to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at 웬디의 영 스트릿 웬디의 영스위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요. 네, 하현상입니다. 네. 네. 반가.
같습니다. 네, 새 앨범 엘리지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와 영스 앤 웬일이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현님께서 비행기 안 탄 지 거의 6년이 다 돼가는데 비행 들으면서 하늘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수능 끝나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행기 수능 끝나면은 뭐 어디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화이팅! 화이팅!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또 우리 한아름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미용사인데요. 삐죽삐죽 뭔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제 삐죽삐죽하면 아 하현상 머리요 해버려야겠네요. 아 근데 네. 이게 그냥 보다 약간 이게 사진이랑 같이 들어가면 아 삐죽삐죽 네. 같이 더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다음 문자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한상윤님이 우리 딸이 좋아하는 현상님. 우리 쌍둥이 딸들한테 이 아빠도 좀 사랑해 주라고 전해주세요. 현상님한테 질투가 납니다. 허허. 와.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 네, 따님분들 아버지도 좀 사랑 많이 부탁드려요. 네, 네. 그래도 네. 먹여주고 재워주시는 아버님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듣고 계시죠? 네. 또 5827님께서 이번 앨범 역시 전곡 작사 작곡에 팬으로서 한껏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번엔 속썩이는 곡 없었나요? 반대로 가장 작업이 수월했던 효자곡은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속썩이는 곡은 1, 2, 3번 트랙이 좀 속을 썩였고요. 아. 비행, 향기, 계절비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4, 5, 나도 6번 나도 모르게 손가 이유 네 그렇게 네. 3개는 좀 수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오, 혹시 순서가 그 초반 곡들을 먼저 쓰셨나요? 아니면 후반에 쓰셨나요? 그런 순서도 있나요? 순서는 오히려 후반 곡들이 더 먼저 나온 것 진짜요? 같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이유 송가가 더 빨리 나왔고 앞에 세 곡이 좀 더 나중에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 한마디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엘리지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들으면서 더 자세한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앞서 들은 타이틀곡 향기와 비행을 제외하고 세 번째 트랙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트랙 계절비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상씨 네, 3번 트랙이고요. 계절비라는 노래인데 약간 뭔가 계절은 바뀌고 거기에 남은 어떤 그리운 사람이 지워지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지난 계절에 머물러 있다 어떤 이런 가사 내용의 네,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2093님께서 계절비가 그냥 기타로 흥얼거리시다가 나온 노래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노래만 들으면 정말 엄청난 서사가 있을 것만 같거든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 네 어떤 뭐 사실 저는 가사 쓸 때 그냥 멜로디랑 같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약간 그 모티브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씨앗이라고 할까요? 씨앗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후렴에 뭐 스쳐가는 계절 그 위에 우리가 우연하게 만나 이런 구절이 나와서 네. 그거로 이제 디벨롭을 시켰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노래 들었을 때 제가 적어놨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이거부터 적어놨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러스 올라갈 때 음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 벌스 부분이랑은 다르게. 네. 근데 음이 올라가시는데 와 라고 써놨어요. 와. 그리고 뭔가 목소리 톤이 좀 더 현상 씨 톤이 되게 다양해진 느낌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번 제가. 앨범에 진짜 많이 다양해지시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넌 구겨진 종이 같은 표정으로 나를 네, 다섯 번째 트랙이죠. 송가입니다. 이건 어떤 곡이죠? 네, 5번 트랙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현상 노래 같다 하는 음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트랙은 뭔가 그래도 이전 앨범에서 익숙하신 느낌을 조금은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트랙인 것 같고 송가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뭔가 그냥
누군가를 기리는 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든 곡입니다. 네. 우리 사유기사님께서 이번 앨범 제 최애곡은 송가예요. 담담해서도 슬픈. 그게 하현상이라는 가수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네, 담담한 것 같아요, 노래가. 네. 네. 근데 이 담담함이 저는 하현상 씨의 최고 매력 중에 하나가 목소리 톤 예쁜 게 예쁜 것도 있지만 말하듯이 부르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 가사에 가사도 너무 좋고 말하듯이 부르니까 그 전달력이 너무 편안하게 되게 잘 와닿는 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가을은 많은 분들이 가을을 타고 좀 외로워하실 수도 있는 계절이라 생각하는데 가을이랑 계절에 진짜 많이 들을 것만 같은 그런 곡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송가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정말 몸도 빨리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곡 들어볼게요. 늦은 밤 넌 뭐라고 있을까.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죠. 이유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트랙이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랑 목소리 그리고 두 개만 들어가 있는 되게 단촐한 트랙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앨범을 닫는 느낌을 이 노래로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트랙으로 하게 된 네. 이유라는 노래입니다. 뭔가 느낌이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네. 곡들이랑 또. 네. 맞아요. 이번 앨범에서 현상 씨의 최애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나요? 뭔가 가사가 굉장히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사실 저는 원체 버스커 출신이고 통기타 한 대로 노래할 때가 가장 좀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혼자 노래할 때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알려줘요님께서 이유가 이번 앨범에서 가사가 제일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쉽게 써진 곡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어디서 영감을 얻은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 이틀? 하루 정도? 네. 되게 금방 나왔어요. 속을 별로 안 속이고 나와서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영감은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기억이 안 나서 네. 또 우리 0090님께서 이유가 너무 좋아요. 가을 바람 맞으며 자전거 타는 따스한 햇살 향기가 생각나는 노래예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뭔가 색깔도 생각이 나고 계절도 많이 느껴지고 네. 뭔가 다양한 게 현상 씨와 이렇게 현상 씨가 떠올리는 그런 앨범이자 노래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만할까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내 맘 같지 않은가 봐. 네, 이렇게 이번 앨범의 수록곡까지 들어봤는데요. 넘어간 한 곡이 있죠. 네 번째 트랙,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오늘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의 4번 네. 트랙이고요. 네, 맞아요. 네, 4번 트랙이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 친한 형님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낮잠을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풍경을 노래로 담은 곡이에요. 네. 와. 네. 그러면 라이브 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손지현님께서 툭툭 던지는 듯 곱게 다듬어서 내뱉는 목소리가 너무 위로가 되고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 씨의 최고 매력이지 않나. 말하는 듯이 그냥 가사를 전달하는데 그게 너무 와닿고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전달이 되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현상 씨께서는 또 나도 모르게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현상의 나도 모르게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눈을 뜨면 생각나는 얼굴 바람 소리에 창문을 열고 사이로
주는 햇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보고 싶다 중얼거리다가 목이 말라서 방문을 나선다 씨의 나도 모르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원래 그 기타랑 그 트럼펫 소리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네. 라이브 하실 때는 또 휘파람 소리로 바꿔서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오, 가을이다. 아직 가을이야. 네.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이게 네. 막 너무 좋아서 이 곡을 언제 쓰신 걸까 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감성이 어떻게 언제 쓰셔서 이게 나온 네. 걸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 이제 그 친한 형님이 이제 일본에 살아요. 네. 일본에 사는데 네. 그 일본에 놀러 갔다가 네. 이제 거기서 그냥 여행 왔으니까 사실 낮에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보다가 시선이 이렇게 보는데 햇살이 비추고 이제 뭔가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어떤 그 장면이 너무 저한테 소중해서 어머. 그걸 이렇게 좀 가사를 거기서 썼었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성님께서 와 저 일하다 듣는 중인데 현상이 목소리 피로가 싹 가시네요. 완전 힐링. 지금 응원 사이트에서도 찾아서 앨범에 추가 중이에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네. 또 0090님 읽어주세요. 네. 다음 칭찬에는 제가 바로 하현상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칭찬 받아들이기 학습했잖아요. 한 번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네, 제가 하현상입니다. 네. 아니 보다 제가 바로 하현상입니다. 한번 어떻게요? 끝이 느낌표가 있잖아요. 아, 네. 제가 하현상입니다. 네. 제가 바로 네. 하현상.
네, 한현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혜진님께서는 휘파람까지 잘 부르는 가수! 그 가수 누구죠? 네, 하현상입니다. 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보내주신 문자들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3532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송가 콘서트에서 들으면 진짜 눈물 줄줄 흐를 것 같아서 걱정인데 맛보기로 오늘 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콘서트 가려고 난생 처음 응원봉도 샀는데 연습 겸 방구석에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와, 아니 올 연말에도 단독 콘서트 예정이시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은 서울에서 네. 할 예정이고요. 12월 25일 부산. 크리스마스. 네. 12월 28일 대구 이렇게. 오, 네. 네. 이번 신곡을 포함해서 어떤 무대들을 준비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부산은 이제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캐롤 같은 걸 또 부르면 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현상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 소절 라이브 요청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미니 코너 하현상의 한 소절 같이 한번 외쳐 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하현상의 한 소절. 네. 그럼 송가를 아까 요청을 네. 주셔서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네. 네. 지금 또 기타를 또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 넌 날 그렇게 또 미워해 내 안에 잔잔하게 남은 걸 잊지 못해 그 모습을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와, 와. 우, 아유, 너무 좋네요. 네. 네. 우리 그대는 선샤인 님께서는 이제 슬슬 꺼내 들어줘야 하는 노래 겨울이 오면 한 소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겨울이 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얀 눈 그대의 두 눈 앞에 서 있죠 또 한 번의 겨울이 오면 다신 오지 않은 이 순간을 함께 할래요. 오, 네. 아, 지금 약간 미니 콘서트 같아요 여러분. 네. 와, 또 우리 7731님 약간 이거 퀘스트 같기도 하네요. 네, 네. 7731님 문나잇 한 소절 될까요? 이 노래로 하연상한테 입덕했습니다. 아, 네. 네, 잠시만요. 키가 네. 다르네요. 잠시만요. 네. 이거 키가 와, 이거 바로바로 되시는 게 진짜 네, 됐습니다. 네. Under the moonlight 깊어지는 우리의 터지는 이 밤 끝에 닿겠죠. 또 남았어요. 네, 다음 퀘스트는 뭐죠? 네. 등대님께서 파랑 골목이요. 콘서트에서 이 노래 듣고 내가 왜 하현상을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파란 골목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가 비틀비틀거려도 정처 없이 걷기가 재밌지가 않을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퀘스트입니다. 네. 이상진님께서 등대도 라이브로 들을 날이 올까요? 내 입덕 노래란 말이에요. 제발요. 정말 급해요. 간절해요. 아, 네. 라고. 등대도 가능합니다. 아오. 네. 어느 새벽 달이 지나가네
네. 방구석 미니 콘서트였다 지금. 네.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라이브 한 사람 누구죠? 네, 제가 하현상입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온 문자들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츠이님, 요즘 안경에 빠졌다고 하시던데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안경 진짜 잘 어울려요. 자주 써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요즘 그 추구미가 진중함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게 벌써 여기까지 전해졌군요. 아니, 네. 이제 그냥 뭔가 이제 20대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후반이고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막 약간 스트릿 패션 이런 거 약간 입었었는데 힙한. 요새는 약간 조금 안경도 막 이렇게 사서 써보기도 하고 뭔가 약간 자켓 같은 것도 막 걸쳐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약간 뭔가 약간 진중한 그런 느낌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안경 몇 개 가지고 계시죠? 안경 지금 한 4개 있습니다. 오! 네. 더 구매할 예정이신가요? 아니 지금 좀 많이 사가지고 좀 쓰다가 질리면 또 아, 이제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문자 또 읽어주실 수 있나요? 김민선님 문자. 네, 김민선님이 음악이 인생의 책갈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앨범이 많은 사람들의 올해 가을을 떠오르게 해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책갈피 네, 멋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현상씨와 함께한 영스윗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 잘 이제 이끌어주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뭐 거의 뭐 버벅거리는 거 거의 없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네. 버벅거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현상씨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또 진짜 귀호강하는 또 라이브들을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케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번 활동 무사히 잘 마치시고 콘서트까지 화이팅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현상씨 보내드리고 4부 영스 랩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현상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좀 익숙한가 봐. 에러, 에러, 에러.